자,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사랑하니까. 왜 정희성의 노래인데? 뭐 노래가 별로라고 생각하면 그냥 하셔도 괜찮고, 괜찮다고 생각하면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자, 3일 문화제입니다. 우리 영산에서. 자, 들어보세요. 불어서 넘겨야 될까요? 그렇지.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좋구나. 모든 것이 다 좋아도 모자라기만 하구나. 꽃인지 아무리 꽃에 핀다 해도 사랑만은 못하구나. 시간지 아무리 밝게 노래해도 사랑만은 못하구나. 이렇게 좋은 걸 사랑과 나 이제 너를 위해 모든 게 다 해줄 거야.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안녕하세요. 사랑하니까 좋구나. 모든 것이 다 좋아도 아까울 것이 없구나. 사랑하니까. 안녕하세요. 사랑하니까. 야, 너 아, 오늘 안 하냐? 빨리빨리 해야지. 어? 여기 그냥 왔다 갔다 하는데 사람만 그냥 구경하라고 하네. 아,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좋구나. 모든 것이 다 좋아도 모자라기만 하구나. 이 꽃이 아무리 꽃에 핀다 해도 사랑만은 못하구나. 시간이 아무리 밝게 노래해도 사랑만은 못하구나. 사랑아 어디 갔자 이제 왔니 이렇게 좋은 걸.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좋구나. 모든 것이 다 좋아도 아까울 것이 없구나.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좋구나. 나는 너, 나는 내 사랑, 우리 서로 사랑하니까. 안쪽으로 들어오시오. 예? 어, 왔다 갔다 하면 다리만 허벌나게 아파요. 여기 볼 때 나시오. 예? 여 안 돼 있어. 마 어디 가는 기야? 여 불을 잔뜩 떼라는 게. 여기 뭐 귀는 아니 시간이 없어요? 빨리 가시면 하늘나라 빨리 가시는 거 아시에요? 어디든 드리게 가세요. 천천히 쉬엄쉬엄 놀다 가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기름 지금 그냥 빼고 있는 거요. 아이고 아니 사모님 아니셔요. 노래가 뭐 허당이면은 그냥 가셔도 되고 노래는 어떻게 들을 만 없지요? 네. 이게 아니에요. 뭐 자리 우리는 탓을 안 해요. 어차피 예 누구든지 뭐 아직 그 자리 앉고 서로가 이제 앉는 자리인데 우리는 여기에 충실할 뿐이에요. 네 그러군요. 예 우리 봉우리 공연단 예, 이렇게 열심히 하는 또 팀 중에 하나인데 아유 무감주가 아침부터 뒤지게 떨어지더니 아이고. 아니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함께로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기만 하네. 눈이 어떻게 똘망 뚫려고 하냐. 나중에 크면 아저씨처럼 훌륭한 사람인데 알았지? 아이고 쌍꺼풀도 벌써 찢었네 그냥. 누구 닮아서 이렇게 살렸대 안 돼? 박수! 박수 칠 줄 알잖아 바빠. 애들한테 배우야자 언제는. 박수! 기가! 야, 야 우리 친구들이 너 그지 좀 봐봐. 나 대기하고 있네. 에헤 박수! 눈이 많이 닮아 놀라가 버려.
할 거요. 뭐 앞에 있는 거 다 해먹고 나왔잖아. 에? 가지 마. 이 가지 마. 동화실로도 못 잡는 참치. 미련 마. 제발 남지 않는 샌드위치. 예, 밥돌려 눈물방울 빗물로 겨이면서 살아왔던 날 두훈이 봄에 안타깝다는 그런 거짓말. 그저 오로지 사람 하나만을 위해 나 살리라 오늘도. 혹시나 간다면 여신은 하나 사주고 가지. 나 쪽팔려 죽겠네.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이 친구 노래소리 따라가려면 아무도 없어. 진짜로 이런 훌륭한 노래를 듣고서 그냥 가면 사람도 아니고 그래도 그냥 가네. 에이 참 오늘 내가 연거건데. 가지마 동화실로도 못 잡는 정치. 미련과 한숨만 제발 남지 않는 샌드위치. 박수를 너처럼 치는 거다. 눈물방울 빗물로 여기면서 살아왔던 날 주훈이 보에 앉아 없다면 그건 거짓말. 그저 오로지 사랑 하나만을 위해 나 살리라 오늘 내길도. 아니 밥을 차라리 사드셔. 아니 밥도 하나도 안 먹어. 아니 뭔 이렇게 불러. 내가 도와줘야 되고 어쩌면 저런 거를. 아 그저 오로지 사랑 하나만을 위해 나 살리라 오늘 내일도. 이게 진성의 신곡 가지마 들어봤어요? 어 이게 지금 엄청 뜨고 있어요 지금. 아 근데 형님 여기다 넣어줄게요. 어, 저 뒤에 것들이 또 살짝 여기다 넣어야 되네. 아유 뭐 두 장씩이나 주고 그래. 에이 밥 사드시라니 참 나보다 더 굶은 것 같아갖고. 아유, 북한에서 왔어요? 아니 어떻게 피죽도 못 먹은 사람이 코르코르 말랐대 하고. 아니 나중에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안 왔지요? 네. 아이고 아이고 참네. 하, 참말로 그냥 나 노래를 메꾸게도 보고서 이게 노래를 그냥 한 사람하고 온 힘을 다 담으면 땀이 납니다. 요게요 열정적으로 하면은요 그게 보여. 네, 혈액순환에 좋고 뱃살 빠지고 끝내줍니다. 혹시나 집에서도 막 빗자루 들고 그래도 막 연습하죠. 집에서 아무도 없을 때 그냥 팍 소리 지르면은 땀이 나면서 보여. 네, 건강에 좋아져요. 왜냐면 혈액순환이 정말 잘 되는 게 바로 노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노래교실이 많이 우리나라 엄청났죠. 대충 그냥 일자 만자 노래할 때는 확실하게 막 배에다 힘을 주고 당장 제 노래 들어보니까 힘이 있어요 없어요? 확실히 있죠. 일반 우리 각설이들 나와서 우리 힘은 자자. 원래가 다 가수 출신도 많고 가수 하다가 방해갖고 나온 이제 친구들이 거의 대부분이 우리 팀은. 근데 이제 여기에 최고 뜨고 있는 거 군산항아를 하나 불러드릴게요. 여기서는 산자가 똑같이 붙었으니까 영산항아. 오케이? 항구가 여기 있나요? 여기 바다 없어요? 아 없어요 여기도? 아이고 여기도 안타깝네. 영산 보디 있죠? 네? 아 보디. 아 이거 이게 바다라고 생각하면 되지 참. 영산 못이 있네. 어 맞아 맞아. 네, 자 한번 갑니다. 자 군산 가자. 네. 지금 노래방에 다 나와 있습니다. 신곡 중에서 가장 많이 뜨는 노래. 자 군산 하나. 슥슥슥슥 바람에 날리
우리의 사랑 당신은 날아가 버렸어요. 영산당에 울려 퍼지는 맹구동 소리 내 마음 슬프게 하였네요.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많이 들 것 같아요. 이제 미리 알아놓으면 어디 가서 이제 술 한잔 하고 야 요거 부르는데 소리 부르려고 또 하네. 자 가만 앉아주세요. 술술 이제 사람 모으고 있는 중이요. 나 가서 나오나 하니까 한번 사람 좀 모아놓고 좀 이따가 난타도 준비해요. 응. 아니 이거 좀 아우 술을 안 먹게 꺾어야 돼 꺾어지. 아 그저 이제 이게 나도 저 떼떼옷으로 바꿔놨어요. 동대문에 갔더니 생각보다 싸더라고요. 그래도 그냥 비쌀 줄 알고 막 아주 막 한참 몇십만 원 되고 하면 어떡하는데 그 정도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해갖고 이제 요걸 갖다 1년 추산해갖고 해서 이제 요걸로 1년 동안에 이제 나 먹고 살아야 되네. 몇 개 좀 샀네. 그래서 자 가지 말고 기왕에 가시려면 여시에도 하나 좀 사줘. 아 진짜요? 말하시오. 주여,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난 참 뭐 기독교인 아닌데 갑자기 왜 나오지 그게? 아미타불. 아무튼 그래요. 여기 계신 분은 나미아미타불. 근데 혼라 가는 사람들 혹시나 누님 온다고 했으니까 근데 아는 사람은 지미아미타불. 자 도로아미타불 그랬네. 자 한번 가봅시다. 예. 거기 내가 너무 비틀어보신 남자 살짝 더 해. 자 보자. 이야 나오네 형님 노래 하나 부슬기 눈물.
주여 잊지 못하
노래 몇 곡만 하면 앉았다 가고 여가 무슨 쉼터인 줄 아는가 보네. 이 아침에는 힘들구만. 아, 그래도 갈 거예요 혹시? 아, 지금 사람 뭐 하는 건가 그러네. 어, 후짝 빼겨. 그런데 저 사람은 어디 가나 똑같아요. 그거 하면 또 거기서 또 뭐 이제 연맥인다고 하면 일 싹 도망온다. 난 그런 사람 제일 꼴보기 싫어. 어떤 분은 아니 그중에 여들 먹고 앉아 툭 눌러있던지 아니면 해야 되는데 저기서 뭐 이렇게 여신을 팔잖아. 그러면 뭐 진짜 우르르 쏟아져 나와. 그러면 저 공연한 사람은 환장하여. 여기서 또 뭐 연 먹어야 또 우르르 가고 절로 가고. 배우의 노래가 많이에요. 뭐 돌아가는 삼각지, 아, 안개 낀 장충당공원, 당신, 또 뭐 있는 파도 여러 가지가 있. 지가 틀리 알아서. 아 지가 틀려. 올려주고 음악 바꿔버리자.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또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노래 하나 해드릴게요. 이야 이 양반이 살아내셨으면 엄청났을 건데. 박수. 보내야 할 당신 마음대로 돌아도 가야만 할 당신 미련 남기지 말고 아니죠, 아니죠. 아우, 빨리
나 지금까지 한두 시간은 부른 것 같으네. 아따 목암지 뒤져버리겠네. 아니 뭐 눈깔이 막 툭 튀어나와서 5cm는 막 사람 기다리느라고. 아니 빨리 그렇게 올라갔다 내려왔다 그니요. 어여 가서 앉아서 봐요. 요즘은 봐봐요. 나도 여자 그 우리 각설이 품마들이 소질아 이쁘게 하고 나와. 근데 저기 저거 저 옷하고 저 얼굴에 속지 마요. 이 남자들 특히 저 얼굴 비껴놓으면 저도 몰라. 예, 참은 우리가 숙소를 같은 데 쓰잖아. 1방, 2방, 3방 있잖아. 예. 분장하고 있을 때는 막 복도 지나가면서 그래 잘 잤어. 아니 그래. 아이고 단장님 잘 잤어. 근데 분장 싹 지우잖아요. 그러면 서로 지나가면서도 몰라. 안녕하세요. 지난 아니에요. 너무 두껍게 바르지 마. 아, 삐끼어 봐야 되는데. 이따 한번 지워봐. 이따 지워놔볼게요. 저쪽을 지우나 봐야 되네. 우리 막내인데 지우면은 몰라요. 왜냐면 약을 잘못 먹어가지고. 자 아무튼 지금부터 갑시다. 네, 뭘로 준비됐어? 아직 안 됐어? 그냥 노래 하나를 주면서 준비야. 그럼 예, 저 CD기가 그냥 몇 년 쓰다 보니까 먼지가 많이 들어가고 눈가를 봐야 되잖아요. 봉이 조항조에 신곡 하나 해드릴게. 요거 삼삼한 노래인데 노래 조금 좋아하는 양반들은요 이 노래 배워놓으셔. 요거 아주 지금 아주 한강에 가슴을 막 적셔주더라고요. 이제 요거 하나 부르고 나타 들어갑시다. 박수. 요거 올리고 조금 더 올려봐. 그렇지. 라라라라라 가슴이 울지 않아도 내정이 등을 돌린 그 사람 찾으러 간다. 3월 중순경에 CD가 나오네. 제 거 옹이도 들어있네. 아유 여기서 팔았어야 되는데 축가네. 내가 구했던 그 사랑도 모두가 거짓이었나. 아 사커버 내 손이 눈물 사랑 지우러 간다. 아싸! 얼마나 달려가느냐 이 사랑 내려놓을까. 어디쯤 달려가야 지금부터 공연 들어가네요.
지금까지 판 게 하나도 없으니까 안심하고 앉아 계세요. 안 팔어. 오늘 하루 아무것도 팔지 마라. 알았지? 왜냐면 아유 진짜 여기 와 뭐 팔만 하면 도망가고 이렇게 겁나서 아무것도 안 팔게요. 그 대신 뭐요? 함성도 팍팍 좀 질러주고 그리요. 알겠죠? 소리를 질려야 돼. 연습 한번 해보고 가야 되겠네. 자, 지금부터 우리 보물이 공연단. 사실 솔직히 저도 이제 단장을 맡고 있지만서도요. 단장은 요새 사장님도 그렇잖아. 옛날이나 사장 하면 그 어깨에 힘주고 다니지 단장님은 뭐냐면 앞에서 삐끼요 지금. 죽으라고 사람 모아놓고 이제 쥐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려? 그래 안 그려? 그 노래도 들을 만 해 안 그려? 됐나? 됐나? 야 이거는 통하더라고 이게. 아니 나는 충청도 사람인데 여기서 배워지고 됐나? 됐냐? 아 잘하도 못하든 그것만 아무튼 조용하잖아? 무조건 됐나? 그러는 게 알았지? 아무로 받으면 갑시다. 오케이? 그래도 신청곡인데 어따, 야 그래도 신세대로 사는 게 이렇게 살아야 돼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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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설 같은 한 편의 일기들을 세상에 뿌리며 살지 박수! 자신에게 실망같이 모든 걸 잘할 순 없어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면 돼 인생은 지금이야 안보로 파티야 무엇을 그려야 할지 고민하고 방황하는 시간이 없다면 거짓말이지 말해 뭐래 쏟아살죠 사랑도 지나갔지만 그 추억을 노래하시면서도 슬펐던 행복이야 나 이런 순간 마음이 진짜 가슴이 뛰는 대로 가면 돼 하지만 더 이상의 슬픔이 없나 왔다가 한 번의 인생아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 가슴이 뛰는 대로 가면 돼 눈물은 이별의 고품일 뿐이야 다가올 사람은 두렵지 않다 난 모르 소나사처럼 사랑도 지나갔지만 그 추억을 노리치면서도 슬펐던 행복이야 나 이런 숫자 마음이 진짜 가슴이 뛰는 대로 가는데 이제는 더 이상의 슬픔이 없나 왔다 Amor, patria.